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affiliate marketing, 한국말로 하면은 제휴 마케팅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ffiliate marketing을 하는 그 필요한 웹사이트, 그리고 어떻게 제품을 찾아서 광고를 할때 어떻게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광고를 할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그 제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가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가장 큰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클릭뱅크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클릭뱅크.com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affiliate market이라고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affiliate market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이 제품을 찾아서 어떤 고객들에게 팔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종류의 제품들을 판매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헬스 앤 피트니스를 저희가 만약에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께서 가장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 인터넷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어떤 제품을 팔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클릭뱅크라는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이 웹사이트처럼 이 웹사이트를 딱 보시면은 이제 무슨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무슨 빨간 티로 이렇게 살을 빼는 뭐 이런 웹사이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뭘 하실 수가 있냐면은 자, 이 웹사이트는 이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 레티 디톡스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로그인을 하셔서 그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접속을 하시면은 프로모트 이 제품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그 특별한 링크 그 링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이 제품을 팔았을 경우에는 25불 정도의 돈이 얻게 되고요. 보통 오르가니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그 세일즈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무슨 광고가 됐던 웹사이트가 됐던 여러분께서 언급을 하셔서 이 사람의 만약에 그 세일즈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112불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ffiliate marketing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제품이 없다 할지라도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 그런 웹사이트에 그 세일즈를 도와주면은 돈을 얻게 되는 커미션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영업 사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클릭뱅크가 그 이런 제품을 찾고 볼수 있는 이런 좋은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물건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이루어져야지만 커미션을 받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다른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maxbounty.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아까 클릭뱅크와는 좀 다르게 만약에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액션을 취했다. 액션을 취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뭔가 그뭐 집코드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이메일을 접속했다든지 등등의 무슨 이그그 사업자가 원하는 액션을 취하면은 돈을 벗게 됩니다. 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중에서 무슨 Max Car Loan이라고 있으면은 자동차에 론을 해주는 이런 제품이겠죠. 근데 이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리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의 정보만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은 그 리드당 8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고객의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그러면 8불을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직접 그 세일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품에게 그 상품에게 리드를 가져다 주면은 이제 돈을 벌수 있고요. 여전히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도 리드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쪽에 한번 제가 가볼게요. 파이낸스 쪽에 가셔서 뭐 이걸 한번 가볼까요? 크레딧 아로마 이런 걸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들어가서 정보만 입력을 하면은 누군가 정보를 입력하면은 3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두 개를 다 같이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대부분의 리드만 가지고 돈을 받는군요. 실제로 리드뿐만 아니라 제품을 팔았을 때도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웹사이트는 제품을 팔았을 때 누군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80%의 세일즈를 주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CPA, Cost Per Action, 액션이 뭔가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두 가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제품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제품이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정보 제품을 사람들에게 팔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그 클릭뱅크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그 등록하시는 것이 무료니까 가서 등록하시고요. 맥스 바운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인터뷰 과정을 겪긴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같은 경우도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이 그 효과가 있으셨으면 제가 어필리에 설명드린 것처럼 링크를 아래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들어가서 그 정보를 이렇게 뭐 액션을 취하면은 제게도 커미션이 떨어지니까 저도 아래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그 링크 통해서 계정 여시면은 좋을 것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제품들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찾았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나는 breast activities 이런 거 말고 free stuff, financial education 뭘 하나를 직접 한번 여러분께 어떻게 이걸 찾아야 되는지를 찾아볼게요. 자, insurance라고 하는 이제 뭔가 제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딴 사람들에게 이제 그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누가 그 집코드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한번 들을 때마다 6불, 40불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오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페이스북 광고를 혹시 하시면은 그냥 계정 열고 들어가서 연령대별 찾고 인터레스 넣고 이것저것 하면은 광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에 가서 이렇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site colon 띄고 facebook.com 띄고 큰 따옴표 하고 K 띄고 likes 따옴표 닫고 한 칸칸 띄고 큰 따옴표 하고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이 health insurance 라고 따옴표가 다 없어졌네요.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옴표가 있어야지 검색창에서 정확하게 그 단어가 뭔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site 띄고 facebook.com 띄고 콤마하고서 K likes. 만약 여러분께서 K라고 하는 것이 thousand, 그러니까 천 단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명 이상이 like를 했다라는 것을 찾는 거 아니면은 view라고 할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health insurance라고 언급이 된 포스트 중에서 몇 명, 1,000명 이상 정도 사람이 라이크를 한 그런 포스트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엔터를 해서 보시면요.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헬스 인슈런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뉴욕 타임즈에서 얘기를 했고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라이크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슈런스 제품을 파신다고 할때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관심이 어떤 제목에 관심이 있는 그런 아니면은 페이지에 관련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께서 언급한 헬스 인슈런스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그 반응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여러분께서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제품을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얘기를 했었을 때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페이스북 광고를 하실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그 광고를 하면 되는지 좀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깊이 그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그 광고를 할수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